안녕하십니까? 네, 붉은 꽃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 식물이 물봉선입니다. 봉선화과의 1년생 식물이고요. 전국의 산과들의 습지에 무리지어 자생합니다. 8월에서 10월에 걸쳐서 흰색이나 노란색, 붉은색으로 꽃이 핍니다. 네, 꽃은 심어기르는 봉숭아 꽃을 닮았고요. 잎과 줄기에는 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열매 모습입니다. 네, 이 물봉선이 약간의 독성이 있지만 나물로 식용하고요. 또 약용합니다. 어린 선을 데쳐서 쓴맛을 빼고 나물로 이용합니다. 한방에서는 지상부를 야봉선화라고 합니다. 쓰고 찬성드리며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네, 여름에서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리거나 생것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이 물봉선은 활혈 산호작용으로 혈액을 잘 돌게 하고요. 온몸 구석구석 뭉친 피를 풀어줍니다. 청량 해독, 거폐 작용으로 열을 내리며 독을 해독하고요. 농을 배출시키며 썩은 부위를 없애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괴양이나 악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심한 화농성 부스럼, 뿌리 깊은 종기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꽃밤 잎줄기를 다려 먹으면 요통을 그치게 하고요. 뿌리는 강장 효과가 있어서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약재 이용은 햇볕에 말린 것 기준으로 하루 3 내지 5g씩 200cc 물에 달여서 이용합니다. 피부 괴양이나 악창 등에는 생초를 직접 바릅니다. 이 물봉선은 찬성지르고 독성이 있으므로 몸이 냉한 사람이나 과다 복용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물봉선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